네, 598쪽에 상임법인데요. 뭐 상임법은 주임법하고 뭐 거의 같은 구조로 돼 있으니까 차이점들만 좀 봐두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공부한 거랑 주임법에서 공부하는 거랑 차이점은 뭐가 있었냐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민법상 임대차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등기해야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민법에는 없는 얘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그리고 최단기간을 보장하죠. 주택은 2년을 보장하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할 때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집행개시요건의 예외고요. 또 임차권 등기명령엔 등기제도가 있고, 또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해주고, 이건 민법에선 없는 주임법의 구조인데, 이 구조가 그대로 어디 나와요? 상가도 그대로 나오죠. 그럼 상가의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아니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생겨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는 거죠. 세무서장. 예, 그렇죠. 뭐 우리 예전에 시험에 구청장 틀리게 나왔어요. 구청장 아니고 세무서장에게 받는 거고. 그럼 뭐 나머지 내용 다 똑같은데, 그러면 주임법과 상임법의 가장 큰 기본적인 차이점 뭐냐면, 상임법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고,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증금 제일 센게 75억 짜리인가? 있던데. 그럼 75억짜리 주택 임대차 들어가면 주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주택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주거 용도로 쓰면 주임법을 다 적용해요. 근데 상임법은 영세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일정액 이하인 경우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서울의 경우에 얼마 이하일 때 적용돼요? 6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이고요. 3억이고, 그리고 월세가 3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그렇죠.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그러면 6억 1000이죠? 상임법 적용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6억 1000 미만일 때 적용해요? 6억 1000 이하일 때 적용해요? 이하일 때 적용하니까 이 경우에도 상임법 적용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임대인이 만 원만 올리자 그래서 만 원을 올렸어요. 그럼 상임법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임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었죠.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가 임대차를 했는데 10억짜리, 10억짜리.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10억이면 상임법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요구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차임 연체와 해지. 해지가 적용되고, 또뭐 있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그러니까 이 조항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대항력이 있는데 상가 건물이 팔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합니다. 그게 이제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이고, 현재 갱신 요구는 몇 년까지 인정돼요? 5년까지 현재 인정이 되죠. 뭐 연장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5년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차임 연차와 해지 얼마야? 3기.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면 해지하죠. 그럼 민법은 얼마예요? 2기인데 얘는 3기고요.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보호가 된다. 네 가지 좀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인도와 사업자 등록하고요. 안 찍어준다는 확정일자 우겨서 찍었어요. 그러면 저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인도와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인정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건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무슨 말이 되겠죠?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계약 기간 6개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가 임대차가 최단 기간 얼마 보장하죠? 1년. 그럼 민법은요? 최단 기간? 없죠. 네. 민법상의 임대차는 최장 기간 제한, 최단 기간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네요. 6개월 상가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법 적용 안 되니까 최단 기간 보장도 없어요. 그럼 뭘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을 적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강제경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강제경비 신청할 때 이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주임법. 우리 민법 공부할 때는 인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민법 공부할 때는 동시행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인도해서 이행지체 빠뜨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상가 임대차면 상임법 적용 안 돼요. 그럼 뭘 적용한다고요? 민법. 그러면 인도 해야죠. 집행개시요건에 따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6억짜리다. 6억짜리 상가 임차인이면 경매할 때 인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상임법이 적용해 주니까. 근데 이건 적용 안 되니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 등기 명의형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제도 없어요. 그건 어디에만 나오는 거예요? 주임법, 상임법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리가 돼야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데 그 조항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상임법이 아니라 뭐에 따라야 한다고요? 민법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보증금이 10억 넘어가면 상임법 적용 안 되겠죠? 그러면 원래 민법에 따르면 몇 개 이상 차임을 지체하면 해지당해요. 이기죠. 근데 X와 상관없이 요건 적용해 주겠다고요. 그렇죠. 그럼 얼마? 3개죠. 요거는 보증금 X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고, 뭐 작년에도 이게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작년에 이게 그대로 사례 문제로 쭉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속기간이 보장되느냐? 보장돼야 안 돼요? 시큰 설명했더니. 10억이 넘어가면 존속기간이 보장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요것만 적용한다. 요것만. 그렇죠? 예.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보증금의 일정액 이하인 경우라고 해서 법 개정돼서 수정된 것들 다시 한번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상임법에서 독특한 제도는 뭐가 있냐면, 그 교재 보시면 갱신요구제도 중요하죠. 605쪽을 보세요. 605쪽. 나머지는 뭐 주임법과 비교만 하시면 되고요. 갱신요구권인데, 자, 괄호 1번 보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갱신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갱신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갱신 요구 6월부터 1월 사이에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임대인이 일정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경우죠. 거절 사유가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 특징적인 점은 동그라미 1번에 몇 기였냐면 3기. 저 요거 2기로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 2기로 바꿔서 여러 차례 나왔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내가 보상을 좀 해줄 테니까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요.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합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라고 하면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공탁하면 안 되고 합의해야 돼요. 합의. 뭐 4번 당연한 거니까 보시고요. 동의 없이 뭐 전도했다 이런 건 해지 사유고 5번 보세요. 5번 중요하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요한 말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했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7번에 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근데 조심하실 점은 기억이에요. 기억.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언제 알려줬어야 한다고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존속 중에, 계약 중에 이 사실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괄호 3번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조심하실 점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최초 임대차가 만료되고 5년이라면 틀리겠죠? 포함해서 5년이고. 그 밑에 팔레박스는 뭐 큰 의미 없고, 최초 임대차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의미가 진짜 최초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상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상가 임대차를 했다면 상인법 시행 후 5년이겠어요? 그 전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전도, 말 그대로 최초 임대차니까. 무슨 말이 되었어요? 예, 최초 임대차 기간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갱신 요구가 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냐면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도 차임 증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몇 프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역시 5%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6억 천 넘어가면, 일정액을 초과하면 갱신 요구 5년은 보장해 주는데 그때 5% 제한은 두지 않아요. 무슨 말이 되셨죠? 그러니까 5년까지는 갱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상인법이 적용되면 요 5년도 매년 5%를 초과할 수 없는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5년 요구는 보장해 주되 뭐는 인정 안 한다고요. 증액 제한, 5% 제한은 두지 않아요. 그 넘어서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고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주임법에는 없는 상임법의 독특한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주임법을 봤는데 주임법에는 없고요. 상임법에만 있는 제도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신 갱신 요구. 갱신 요구는 주택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권리금. 그리고 상가에는 없고 주택에만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제도 있죠. 사실혼 배우자 승계는 상가에는 없어요. 주택에만 보장되는 제도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607쪽에 원칙 동그라미 1번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언제부터라고요?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에, 기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고 예를 들어 A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계약 관계가 있는데 요 임차인이 의뢰하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 얘가 이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갑이 을을 데려와서 이 A한테 얘랑 저 나가면 얘랑 계약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상으로 생각한다면 이 임대인은 얘랑 계약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죠. 내 건물인데.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는 안 해줘도 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요 임차인이 영업을 되게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 갑이 제 건물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파는데 엄청 맛나게 잘 팔아서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보내고 나도 떡볶아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죠? 또는 내보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소위 말하는 바닥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내줘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이 있고 시설 권리금이 있고 영업 권리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텃 닦아놓으면 임대인이 얘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자기가 바닥 권리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권리금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라는 것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 상가 건물이 재개발, 재건축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가 돼야 안 돼요. 그 보호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건 전혀 없고 임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 제도인데 그런데 어떤 규정을 둔 거예요? 얘가 얘를 데려와서 계약해 주세요라고 하면 A는 계약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해 주라는 거예요. 얘가 권리금 받아서 나갈 수 있게. 그게 이제 주된 계약 조문인데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을을 말하는 거죠. 을에게 임대인이 오히려 권리금 나한테 줘 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자기가 받아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니은에 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임대인은 요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계약해 줄 테니까 조건은 얘한테 권리금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법에서 임대인이 얘랑 계약을 하라고 지금 해놨고 안 하면 책임질 문제가 생기니까 임대인이 얘한테 알았어 내가 계약을 해줄게. 근데 이 동네가 예를 들어 뭐 보증금이 한 2억 하는 데인데 계약을 해주는데 보증금 5억이야. 그럼 실제로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은 뭐 하나 말하는 얘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쩌고 하는 경우고. 근데 2번에 보시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는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임차인이지 전차인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효과. 손해배상해야죠. 근데 이때 손해배상은 둘째 줄 가운데,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가운데 보시면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계약을 1억 원에, 권리금 계약을 1억 원에 했을 때, 1억 원 했을 때 그리고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예를 들어 뭐 8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그 지역마다 권리금을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 고시한 권리금이랑 비교해서 어떤 거예요? 낮은 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나 해야 돼요? 3년 안에 해야 되고 3년 지나면 시효 소멸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언제부터 3년이에요? 종료한 날.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가 우리 상임법에 들어오고 첫해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손해배상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1년, 2년, 3년, 4년.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다음에는 조금 바꿔서 뭐라고 나왔냐면 방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OX. 방해가 있었던 날이 언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예외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고.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그냥 적어둔 거예요. 큰 의미 없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요. 3번 조심하셔야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요게 가장 지금 그 임차인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3번이에요.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 1년 6개월 동안 이거 상가 건물로 안 쓸 거야. 영업용으로 안 쓰고 나 여기서 그냥 나 혼자 여가 생활하는 사무실로 쓸래. 얼마 동안이요? 1년 6.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번이고요.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4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부는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갑이 최대 목적은 권리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을 데려왔을 때 A한테 계약을 강제케 하는 건 얘 권리금 받으라고 하는 건데 A는 얘랑 계약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 그러면 A와 B가 계약하면서 권리금을 누구 주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권리금 보호받죠? 그러면 내 건물이니까 꼭 을하고 계약해야 돼요? B랑 해도 되나요? B랑. 그렇죠? 그게 지금 마지막 얘기예요. 4번 다시 봐요. 임대인이 선택한, 누가 선택했다고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굳이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이랑 계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이때는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은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 2번. 임대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가 소유거나 또는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이런 경우에는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셨죠? 근데 요 임차인이요, 만약에 들어올 때, 상가 임대차 들어올 때 권리금을 안 내고 들어왔어요. 그럼 권리금을 안 내고 들어온 사람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권리금 안 내고 들어왔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꼭 시설 권리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업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안 내고 들어왔는지와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호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랑 제일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몇 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상가 임대차는 5년. 그럼 5년을 다 채운 사람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이냐?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년을 다 쓴 사람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느냐? 이게 지금 그 지방법원들 재판이 판결이 막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1심 법원에서는 5년 썼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필요 없다라는 게 있고 얼마 전에 서부지법에서는 5년 다 썼어도 입법 취지가 다르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법원끼리 지금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디 가서 결정 나겠어요? 대법원 가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대판 가면 5년 기간하고 상관없이 보호해주는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임증감 척구 나오죠. 주택이 5%고 상가도 5%. 똑같아요. 계약하고 또는 증액하고 1년 안에 못한다고 했고. 월차임 산정률 제한 있죠. 오른쪽에 1번에 몇 푼이요? 1할? 2푼. 12%. 그리고 곱하기 4.5. 아까 주택은 10% 더하기 3.5였죠. 그렇죠? 자, 문제 좀 볼게요.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 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에 임차하여 그럼 이제 작년 시험 볼 당시에는 보증금 6억이면 상임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얼마로 좀 수정하시라고 했어요? 8억. 그렇죠. 8억이면 현재 상임법 적용 안 되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차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현재 이건 상임법 적용되지 않는 건데 일부 조항은 적용한다고 했죠. 자, 동그라미 1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한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OX요? 맞죠. 이건 보증금이랑 상관없이 적용해줘요.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이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면 주장할 수 없어요. 1년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상임법 적용? 안 되죠.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X건물 소재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아까 적용되는 거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돼야 안 돼?
안 되죠. 아까 되는 거 뭐 있었어? 대항력. 대항력하고 갱신 요구. 그렇죠. 3기 차임 연체해지 권리금. 요것만 적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집합건물법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안 본다고 했고요. 가담법 봅니다. 638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합건물법은 그 대체로 이제 암기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 줄거진 것들 위주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봤던 거 줄거진 거 위주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집합건물법은 법 조문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어렵게 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내면 못 맞춰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줄긋고 강조하는 것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줄근 거 한번 읽어두시라고 했고 뭐 다음 과정에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담법인데 가담법은 이해를 잘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적용 범위가 있는데 가담법은 반드시 무엇에 부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소비대차.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뇌물변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건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 쓸 때만 뇌물변제, 그,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매매대금, 또는 뭐 공사대금, 또는 뭐 물품대금,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했다.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빌린 것에만 적용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있고요. 그리고 빌린 돈, 차용금도 있어요. 차용금도 있는데 빌린 돈이 있다. 빌린 돈이랑 매매대금이 있다. 이 경우에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이죠. 적용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은 모두 갚았어요. 변제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차용금. 빌린 돈만 남았죠. 이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담법은 제일 기본이 소비대차. 빌렸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차용액. 차용금이 있고, 물론 이제 이자 합산액이요. 플러스 이자. 차용금과 목적물의 가액.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가담법이 적용돼요. 그렇죠. 이게 더 커야 가담법이 적용되겠죠. 이래야 청산이라는 문제가 남으니까. 그래서 차용금이 목적물 가액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가등기를 합니다. 담보 가등기죠. 근데 이 목적물의 가액이 시가로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빌려주고 돈 안 갚는다고 2억짜리 건물을 본등기에서 꿀꺽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돼야죠. 근데 1억 빌려줬는데 이 부동산의 가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크냐면 빌려준 돈이 더 크죠?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2억짜리 건물인데요. 이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었어요. 얘가 1억 5천짜리 저당권이에요. 사실관계 되셨어요?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는데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1억 5천만 원짜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이 경우에 돈 안 갚으면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2억짜리인데 선순위에 1억 5천이면 이 건물 얼마짜리로 본다고요? 5천마저. 그럼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은 반드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적용 안 되는 권리가 세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전은 뭐예요? 전세권. 전은 저당권. 질은 질권이죠. 그러니까 이거 민법상의 전형 담보죠. 이런 경우 취득을 위한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또는 등기법 할 때 하는 공부는 무슨 가등기예요? 보전 가등기. 그러니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 그리고 돈 빌려주고 하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 많지 않아요. 딱 두 개 있었어요. 보전 가등기와 돈 빌려주고 하는 담보 가등기. 근데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실행되면 뭘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경매가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시험에 굉장히 여러 번 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선순위의 담보 가등기권자는 경매 실행 후에도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경매 실행되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이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 실행이 있고 사적, 개인적인 실행이 있는데 공적 실행이 뭐예요? 경매요. 경매가 실행되면 얘는 무조건 뭘로 바뀌냐면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사적 실행은 두 가지가 있죠.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이 있어요. 우리 가담법에서는 뭐만 인정이 돼요? 귀속청산만 인정되고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경매. 경매는요. 귀속청산이에요? 처분청산이에요? 처분청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실행으로서의 처분청산은 가능해요. 근데 사적 실행으로서의 처분청산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처분청산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이 건물을 어떻게 하고? 처분하고 그리고 내 돈 받고 남는 거 털어주는 게 바로 처분청산이죠. 그러면 청산하기 전에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처분을 먼저 하고 남는 돈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청산하기 전에 얘가 처분권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처분 행위는 아무나 해요? 처분권자만 해요? 처분권자. 그러면 이 처분 청산에 따른다면 청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처분권을 가지고 먼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담법은 그걸 절대 허용할 수 없고 귀속청산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귀속청산이라는 것은 청산하면서 소유권을 갑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속하게 된다는 거. 이게 귀속청산이고 그러면 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하겠죠? 과실취득은 담보권자가 해요? 설정자가 해요? 당연히 얘가 사용하니까 얘가 해야죠. 그러면 언제 담보권자에게로 과실취득권이 넘어간다라고 했냐면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얘가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한 사용 수익은 누가 하냐면 설정자가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그럼 얘가 차임을 받겠죠.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그 차임 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당연히 설정자 거지 갑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갑이 과실을 갖게 되냐면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귀속 청산이라는 것은 실행 절차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뭐 해줘요? 실행 통지를 해주고 실행 통지가 도달되고 청산 기간이 진행이 돼요. 청산 기간이 얼마예요? 2개월에 청산 기간이 진행되고 청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그때는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와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럼 청산금과 본등기 인도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죠. 이게 무슨 청산이에요? 이게 저기 귀속청산. 그럼 결국에는 청산금을 주면서 소유권을 귀속하는 청산이에요. 이게 귀속청산이고 처분청산은 팔아버리고 남는 돈 주는 게 처분청산이니까 이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담법의 기본 취지는 선청산 후취득하라는 거야.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청산 후취득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게 요 귀속청산의 절차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예. 네. 되신 걸로 믿고. 네. 갑이요.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채권자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합니다. 담보 가등기를 했는데 근데 변제기가 됐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갑이 뭘 하게 된다고요? 변제기 지났는데 돈을 안 갚으면 실행통지, 실행통지를 하죠.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이.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뭘 실행통지하라는 거예요?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당신 건물이 3억 원인데 나한테 1억 원 갚을 거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2억 원만 주고 나중에 본등기 할 겁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제한 없어요? 제한 없죠. 이거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없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뭐 있었어요? 재건축.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 건물이 3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3억이다라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갑이.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평가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 가액에 평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남들은 한 4억 할 것 같다는데 갑은 내가 볼 땐 딱 3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되면 이 절차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했죠. 그럼 누가 피해볼 염려가 있냐면 을이 피해볼 염려가 있죠. 그러면 을은 나중에 정산된 정확한 청산금을 주지 않으면 본등기를 거부하면 돼요. 본등기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절차 자체가 무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이 2억 남는다라고 알려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1억 5천밖에 안 남아요. 계산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내가 계산 잘못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서 갑은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자기가 통지한 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되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후순위 권리자에게. 이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등기부 갑구고요. 등기부 을구를 보니까 A 저당권 1억 원, B 저당권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순위와 후순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가등기담보법이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얘보다 빠르면 선순위, 얘보다 늦으면 후순위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순위를 비교했는데 구가 다르니까 접수번호 봤더니 얘가 제일 빠르고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럼 A는 뭐가 돼요? 선순위 권리자고 B는 후순위. 그럼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B에게 알리는 거야? A에게는 알려요? 안 알려도 돼요? 알릴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알릴 필요가 없다고 했냐면 얘보다 선순위니까 얘가 본등기하면 A 저당권은 소멸돼요? 갑이 인수해야 돼요? 얘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얼마인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무조건 누가 책임질 거니까. 갑이. 그러니까 이 갑이 책임질 거니까 3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야, 네 건물 3억인데 내 돈 1억이랑 내가 너 대신에 떠안게 된 저당권 1억 채무 빼면 나는 1억 원만 주고 본등기 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야죠. 그러면 1억 남았다는 사실이 채무자 등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바로 누구에게 알려져요? 후순위자에게 1억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 얘한테는 왜 말할까요? 돈 받아가라고.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있으면 받아갈 수 있고요. 남는 돈이 없으면 못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억 원 남은 거 받아갈 권리 있는 사람은 소유자의 채무자죠. 그리고 또 누구 나와요? 후순위자. 그럼 채무자도 있고 후순위자 B도 있다면 둘 중에 누가 우선한다 그랬죠? 얘는 누구에게 돈 빌려줬어요? 채무자. 그럼 누가 우선해야 돼요? 당연히 얘가 우선해야죠.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담법은 전부 다 채무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에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 얘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남는 돈 1억은 얘가 받아가고요. 그러면 청산금을 평가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은 고려해요? 선순위자 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것만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청산금을 평가할 때 모든 채권자의 청산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선순위자 것만 고려하고요. 후순위자 거는 남는 거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마는 거예요. 그럼 1억이 이제 남았다는 사실이 후순위자에게 알려지면 이 후순위자는 채권의 증서와 명서를 제시하고 1억 원을 얘한테 받아가면 돼요. 채무자가 받아가요? 후순위자가 받아가요? 후순위자. 근데 채무자가 채무자한테는 실행 통지를 했는데 후순위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거예요.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실행 절차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돈 받아갔을까요? 얘가 받아갔겠죠. 그럼 얘가 나중에 찾아와서 막 광분할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1억 날렸다고. 그럼 갑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또 주면 되는 거야. 옛다 1억 하면 또 주면 되는 거지. 바꿔서 얘기하면 후순위자는 어차피 돈 받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얘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채무자 받아가면 갑은 후순위자에게 이중 변제 위험을 각오하면 되는 것이지 실행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억 남았어요? 얘한테 돈 주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X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 후순위 B의 채권자야. 그 돈 제 주지 마 하면서 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요 후순위자에게 1억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압류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한테 청산금 1억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쟤도 뭘 할 수 없어요. 본등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담법에서는 요 1억 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 1억 원을 공탁해라 라고 되죠. 청산 기간 전에 공탁해요? 청산 기간 후에 해요? 아까 우리 귀속청산 그렸는데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뭐 해준다고요? 실행통지. 이거 가지고도 시험에 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실행통지는 변제기 전에 하여도 상관없다. 오해했어요. 안 되죠. 변제기 지나고 해야죠. 아, 변제기도 안 됐는데 니네 집 갔겠다고 막 통장 이런 거 아니니까 변제기 후에 하는 거고 그리고 청산 기간이 얼마예요? 2개월. 2개월이 진행되고 이제 둘은 동시에 이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본등기는 언제 하죠? 청산 기간 전에도 할 수 있나요? 반드시 기간 경과해야 되나요? 반드시. 요 두 달은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언제 공탁을 하는 걸까요? 본등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청산 기간 후에. 청산 기간 후에 공탁을 하고 본등기하면 돼요. 여기까지 드셨죠? 네. 그런데 여기 C가 살았죠? 이 C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얘는 보증금이 1억이에요. 자, 그럼 선순위니까 누구보다 빠르다고요? 얘가 주인공이라니까 얘보다 빨라요. 그럼 얘가 본등기하면 얘 없어져요? 갑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죠. 그럼 보증금 누가 나중에 빼줄까요? 갑이. 그러면 여기서 1억을 또 빼야죠. 네 건물 3억인데 내 돈 1억이랑 내가 빼줄 A 채권 그리고 C 보증금 빼니까 남는 돈이 없다. 그러면 남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청산금이 없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본등기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그러면 청산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채무자 등에게 알려지고 곧바로 누구에게 알려져요? 후순위자에게 알려지죠. 자, 후순위자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 나는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더 화가 날 수 있는 건 내가 볼 때 저 건물 4억은 할 것 같아요. 4억 하면 나한테 1억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난 몰라 3억이야 이러면서 남는 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경매. 이게 이제 제일 가담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조문이죠. 근데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청산기간 내 하나요. 언제라도. 언제 한다고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이게 뭐 사례 문제에서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가 있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이 지문 만들고 싶어서 출제하는 거야.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한해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후순위자에게 경매권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실행통지가 예를 들어 도달된 게 5월 1일이고요. 청산기간 예를 들어 7월 1일 만료된다고 하면 변제기가 8월 1일에 후순위자의 변제기가. 그럼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경매를 신청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청산금이 없다고 알린 다음에 청산기간 지나고 바로 본등기 해버렸죠? 그러면 얘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청산기간 내 한에서는, 요 청산기간 내에서는 본등기가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후순위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줘. 그럼 만약에 청산기간 넘었으면, 청산기간 지나버리면 변제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그건 도래해야 돼요. 언제만. 청산기간 내 한에서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만 더 볼게요. D가 사는데. 얘는 누구냐면 후순위. 여기 D가 살아요. 그러면 사실 후순위니까 본등기하면 D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근데 가담법에서는 얘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 더 규정해 준 게 D가 살고 있을 때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 사이에 뭘 인정해줘요? 동시행관계를 인정해줍니다. 근데 언제나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뭐가 남았을 때만.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만. 만약에 청산금이 남는 게 없으면 나가야지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하면서 야 우리 청산은 없는 걸로 하자라고 무청산 특약을 해요. 무청산 특약은 유효해요? 무효예요? 무청산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겠죠. 유효면 점심이나 먹지 뭐하러 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유효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청산.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청산 없이 본등기하면 그거 무효등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언제 이후에 하는 건 가능해요?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 이건 유효합니다. 제3자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산기간 경과 후면 둘은 무슨 관계예요? 본등기랑 돈 주는 건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은 제3자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청산 절차를 쭉 봤는데 이 채무자 등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돈 갚으면 되죠. 돈. 언제까지 갚느냐가 중요하죠.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청산 기간까지예요? 아니면 그게 지났을 때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요? 받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청산기간 넘어도 돼요. 청산기간 넘어도 내가 아직 청산금 못 받았으면 돈 갚고 말소시키면 돼요. 근데 말소시킬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 10년이 지나면 안 되고 두 번째 누가 취득하면 안 돼요? 선의 3자. 가담법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선의자만 보호하는 거야? 갑이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그리고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이게 무슨 담보예요? 양도 담보죠.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넘어온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죠. 갑은 언제 소유자가 돼요? 청산 절차 거쳐야죠.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데 대신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 안 했으니까 뭘 해야 소유자가 돼요? 청산금 주면서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인데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뭐만 주면? 청산금만 주면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근데 청산금을 안 줬대요. 청산금을 주지 않은 상태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근데 갑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병한테 팝니다. 그러면 얘는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죠. 이건 등기만 돼 있지 소유권은 얘한테 있잖아요. 청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원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가담법 11조에서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둔 거예요. 선의자만 보호한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청산 없이 본등기하면 무효등기예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사실은 좀 남은 게 있어라고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여전히 무효예요? 유효등기가 돼요. 유효등기가 되죠. 가담법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행하는 과정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651쪽에 이번 우리 시험 문제 보죠.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토지 시가 1억이고요.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지금 병은 뭐예요? 가등기가 들어오고 병이 저당권 취득했죠. 얘가 뭐라고요?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를 이렇게 사례 문제로 넣으면 거의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청산기간에 한해서는 후순위자가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을 쓰고 싶어서 넣는 거예요. 1번 보죠.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죠. 뭐부터 하라고 있어요? 변제. 여기서 이거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청산금을 주는 거랑 본등기는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 이게 동시행 관계지. 변제와 가등기 말소나 양도담보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변제부터 해야 되고요. 2번. 갑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청산 없이 본등기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효죠. 정답 2번. 근데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완료하면 유효등기가 되고요. 3번. 을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을이 누구예요, 을이? 자, 일단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토지. 을이 누구예요? 채무자예요. 그런데 이 을이 청산금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누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후순위자. 그러면 가담법은 법이 정하면 전부 다 채무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틀렸죠. 3번 틀렸고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 후순위자죠? 오해했어요? 뭐가 틀렸어요? 청산기간이 지나면 틀렸죠. 청산기간 내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청산기간 내 한해서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고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다. 뭐가 됐대요? 경매. 경매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경매가 되면 담보가 된 게는 존속해야 소멸해요. 언제나 소멸하지. 틀렸고서 옳은 질문은 2번. 자, 부실법은 좀 쉬었다 보죠.